앞으로 이 트랜스퍼로 돈을 받는 사람은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돈을 이체하는 인트라 이트랜스퍼가 입금되기 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의 한 여성이 온라인 사이트에 무선 그라인더와 충전기, 배터리를 판다고 올리자 480달러에 산다는 남성이 연락해 왔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니 이 트랜스퍼를 해준다고 했고, 이후 여성과 만난 남성은 도구를 살핀 뒤 휴대전화로 이체한 뒤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체 완료를 확인한 여성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과 보안이 강조된 자동 입금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 당연히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TD은행 측은 전날 밤 9시 이 트랜스퍼를 보낸 사람이 90분 뒤 취소했다며 남성의 실제 이름은 공개했지만 남성이 이용하는 구체적인 금융기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CBC 고퍼블릭 팀이 주요 시중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온들을 대상으로 이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자동 입금을 설정해 놓은 경우 은행들은 마지막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엔 송금자가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부 크레딧 유니온은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보내기를 눌렀어도 받는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가기 전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동 입금이 아닌 경우 송금자가 보안 질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받는 사람이 이 질문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체 취소 가능성이 있는데도 모든 금융기관들은 보내기만 누르면 거래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표시를 했고 중간에 이체가 취소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핀테크와 뱅킹 분야 전문가는 캐나다의 인터넷 이트랜스퍼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고객들은 중간에라도 이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TD은행이 선의 표시라며 이 여성에게 480달러를 입금해 줬지만 이 여성은 더 이상 이 트랜스퍼를 믿을 수 없다며 앞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빼곤 모두 현금으로만 거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거의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TB가 TD은행과 RBC, 스코샤, BMO, CIBC, 내셔널은행 6곳을 대상으로 예금금리와 5년 고정모기지, 5년 변동모기지의 금리차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대출과 예금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TD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D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고정이 5.49%포인트, 변동은 6.4%포인트였습니다. 예대 금리 차가 크다는 건 대출과 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5년 고정의 경우 TD은행에 이어 CIBC, 스코샤, 내셔널, RBC, BMO 순이고 변동은 TD은행 다음으로 스코샤, CIBC, 내셔널, RBC, BMO 순이었습니다. 모기지와 신용카드 이율 비교 사이트인 레이트허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변동 대출 금리가 두배 넘게 오른 데 반해 예금 금리는 찔끔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시중 은행들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많은 예금액을 보유한 데다 마진이 넘쳐나면서 굳이 예금 이자를 올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경쟁 부재와 소비자의 무관심이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율 비교 사이트 관계자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전과 달리 예대금리 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나오면 바로 사이트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이 아닌 소규모 금융기관 등은 예금금리가 두배 이상 더 높을 수 있다며 저축을 원하는 소비자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각의 금리를 보면 예금금리는 TD은행이 0.05%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은행들은 1.4에서 1.8% 사이였습니다.
모기지 이율은 고정은 CIBC, 변동은 스코샤은행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TD와 BMO의 고정 이율이 5.54%로 가장 낮았고, 변동은 6.45%인 TD가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재무부가 논평에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시중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비판에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4일 첫 입주자를 맞이한 무궁화 한인 요양원은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지난주 금요일 오후 각 층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헬렌정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동석 거주인협의회 회장과 정영숙 부회장, 전영호 안경수 어르신들이 축하 케이크를 커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궁화 한인 요양원의 역사와 활동 사진들을 감상한 뒤 요양원에서 준비한 간식과 직원들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온주 한인 유일의 무궁화 한인 요양원은 2011년 3월 창립 후 법정 관리, 2017년 매각 과정의 입찰과 탈락,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만든 절호의 기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한인 사회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한인 1세대부터 1.5, 2세대 전문가들과 한인 사회의 열망이 기적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무궁화 요양원 주인이 한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로부터 라이센스 이전을 승인받으면 되는 건데, 조만간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좋은 소식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강력 사건에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다운타운 퀸과 셜번 스트리트에서 한 그룹과 시비가 붙은 남성 한 명이 몸싸움을 벌이다.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살인사건 전담팀이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목격자와 동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새벽 1시엔 스카보로의 킹스턴과 맥코한 로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북동부 도슨 크릭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이 멕시코 칸쿤의 한 리조트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칸쿤 남쪽의 한 리조트 내 호텔 안에서 심하게 폭행당해 숨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캐나다 국적의 남성 한 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의 가족에 따르면 뉴브런즈윅주 출신으로 10대에 도슨 크릭으로 이주한 여성은 이곳 크레딧 유니온에 근무하는 23세 여성으로 생일 축하를 위해 남자친구와 멕시코 여행을 떠났다가 피살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체포된 남성의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지정된 눈길 경로에 주차된 차량을 신속히 치울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16시간 동안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린 토론토시는 오늘 저녁 블러스트리트와 덴퍼스 지역을 시작으로 다리 데크 등 스노우 루트에 해당되는 150여 곳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곳에 그대로 방치된 차량은 제설 작업 중 견인되거나 2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 도로와 전차 노선 등이 포함된 스노우 루트는 표지판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눈 관련에 문제가 있는 시민들은 시 웹사이트 311 토론토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올 겨울 들어 최악의 눈 폭풍이 토론토를 강타해 나뭇가지들이 꺾이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지만 이를 강설량은 역대 기록 상위 10위에 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공립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 202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며 다만 타주 학생의 경우 대학 재량에 따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2019, 2020학년도 저소득층 학생 무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등록금을 10% 내린 온주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번에 세 번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정부의 즉각적인 재정 지원과 등록금 유연성이 없으면 학생 지원 규모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학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올 여름까지 접근성과 학업 의지를 고려한 장기 등록금 정책에 대해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